한 남자가 쌉니다. 파워 오줌을 풀 발사. 그의 소변은 산불도 진압하고 떨어지는 흔들바위도 쳐내고 폭포의 물줄기도 거슬리며 우주로 향합니다. 가자. 그는 누구일까요? 무자비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의 이름은 변강쇠. 유난히 음기가 강한 데다 마을 남자들이 전쟁으로 모두 동원되어 사라진 이 마을에서 강쇠는 거의 고작급으로 평가받는 슬픈 청년이었습니다. 약골 중에 약골이란 말이지. 사람은 뭔디 겉보듬은 속을 봐야 되는 법이요. 제가 뭐가 어때서요? 해놓고도 모르겠냐? 네 그것보다는 모기 주둥이가 더 굵었다. 뭐? 모기요? 이 고자 같은 놈. 그래, 이 동네 모르는 이가 어딨나? 변강쇠는 껍당만 남자요. 속빈 강정이라 이것이지. 어떻게 동생하고는 저렇게 반댈까? 미친, 저 물건 좀 봐. 안 넘어가는 아낙네가 없을 거구먼. 반면 그의 형은 마을 최강의 최자의 남자였죠. 뭐 저도 뭐 그런 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무시하고 강쇠의 형을 칭송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 마을에 앞이 보이지 않는 할배조차 강쇠의 나약한 오줌발 소리로 그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강쇠로구나. 강쇠 아니에요. 네네. 오줌발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디. 걸어. 사람 살려! 어느 날 덫에 빠진 도사를 강쇠가 구해줍니다. 도사는 구해줬더니 강쇠의 꽃길이를 비하하더니 갑자기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마른 고목에 언제나 꽃이 피려나. 힘은 있으되 거기에 힘은 없구나.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바로 마을을 과거 쑥대밭으로 만든 대장군의 코를 담가놓은 술의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송황당 장승을 바라보고 뒤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앞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그럼 제자리지? 뭐야? 그 땅 밑을 파보게, 술을 마시게. 그럼 꽃이 필 걸세. 마른 고목에 꽃이 필 걸세. 그러나 단 한 모금만 마시라는 주의를 어긴 강쇠. 쓰러진 그의 단전 아래로 엄청난 에너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선 버섯이 발 기상하며 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일어난 상황. 먼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변강쇠의 오줌발로 산불을 진압합니다. 시원하게 내리꽂는 변강쇠의 오줌발. 떨어지는 흔들바위를 쳐낼 정도로 강력한 수압과 천년의 폭포를 꺾어버리는 그의 오디움은 태양을 잠시 꺼뜨려 버립니다. 조선 최강의 남자 변강쇠의 각성입니다. 한편 그의 오디움발을 목격한 그를 조롱했던 마을 아낙네들은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발로 가운데 발로 제기를 차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제기. 그리고 그날 밤 강쇠가 떡방아 찍는 소리에 마을의 가부와 아낙네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절정에 오른 강세의 떡방아로 마을은 혼비백산. 한편 마을의 안악들은 모두 하나 되어 강세를 꼬시기 위해 각자 작업을 펼치는데, 강세 걔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분위기, 묘한 분위기, 안야한 듯 야하게. 오늘 밤 내가 결판을 낼 테니까 다들 술값이나 준비해 놓으시오들. 한편 위대한 남자 변강세를 아직도 얕잡아 보며 그를 살짝 무시하던 안악. 밭은 뜨거운데. 뜨거운데? 식혀줄 남자가 없네. 강쇠는 달빛을 보며 변강쇠로 작성합니다. 뼈가 줄줄 녹아. 코피가 멈추질 않네. 그렇게 하나 둘 쓰러지는 마을의 안악들. 아, 뭐가요? 소문은 실제 반도 아니요. 아니요. 한편 조선을 무시하는 서역의 대표와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실시하는데, 대표로 나간 강세는 상대의 엄청난 것에 맞닥뜨리고 그는 손으로 들기도 어려운 무게추를 3개나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강세는 또다시 각성하여 이 모든 추를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한편 마을의 신인 웅녀의 한이 깊어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이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쇠가 먹었던 술을 찾은 마을 수령과 도사 일행은 술이 모두 없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마을의 여자들이 모두 임신했음을 발견합니다. 엊그제부터 혹구역질 하기 시작하더니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또 먹을 거야? 그러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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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타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쏟아내는 아버님! 아... 왠지 모르게 소변이 마려운 이 영화. 리턴의 악역 봉태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꼭 봐야 할 가루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몽이었습니다.